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어제 잠깐 라이브에 참여를 했다가 뭐지? 팬 여러분들이랑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몇 시에 지금 7시인가? 좀 저녁에 한번 왔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노래 쓰지? 열창 아시죠? 열창. 왜 모자를 써야 합니까? 근데 사실 지금 쓰는 의미가 약간 없죠? 다 보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탁 가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길어서 지금 근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벗으면 선발이 돼요. 약속한 거 있어서 팬 여러분들이랑 굿즈 키러 왔어요. 하트 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의 TMI. 오늘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와 어제 잠을 늦게 잤거든요. 잠을 좀 설쳤는데 여러분들이랑 한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되게 베개 누워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가야 돼 하고 여러분들이랑 한 약속 지키러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TMI.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왜 이래?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늦게 자는 것도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밥 먹었습니다. 아까 일어나자마자 제가 일어난 지 한 2시간? 3시간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씻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얼굴 좀 부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손키스. 퍼포먼스 영상 봤어요 여러분들? 맞아, 오늘 아까 6시에 나왔는데 1시간 전에. 봤어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봤구나. 봤어? 진짜 대박. 붕대 안무 진짜 멋있어. 멋있어 붕대 안무. 근데 전 좀 약간 그냥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냥 너무 그냥 그랬어요. 근데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다행히. 저 뭔가 제 기대치에 전혀 안 찼거든요. 아니 너무 멋진 안무가 많은데 뭔가 그런 안무들이 아직 다 표현이 안 된, 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막 그 이 멋있는 동작 나오려고 하면 딱 다른 장면 넘어가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쉬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쵸? 어, 여기 내 마음이랑 똑같은 분 계신다. 그죠? 안무가 많이 안 보이죠? 오! 미안합니다. 역시 나는 통하시네. 아니 안무가 많이 안 보였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빨리 진짜 빨리 그 리바이벌 무대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 그 뮤직비디오랑 퍼포먼스 비디오보다 훨씬 멋있거든요 진짜.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에 잘 안 나왔어. 그죠? 실제로 보고 싶죠? 필터 없이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세연님? 됐다. 아 근데 오늘 너무 민낯이어가지고 입술 립밤만 발라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잠깐만 트레이닝복 사려고 하는데 추천 좀요. 트레이닝복? 저는 웬만한 트레이닝복 다 예쁘지 않나요? 사실 저 트레이닝복 잘 몰라가지고 진짜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들 맞아 저 너무 요새 완전 많이 먹고 있어요. 진짜 완전 많이
너무 많이. 와, 진짜. 먹을 땐 너무 행복한데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너무 죽을 것 같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하루에 제가 요즘에 한 5개, 4개 먹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아무리 늦은 시간이고 해도 배고프면 전 먹거든요. 시켜 먹거든요. 와, 근데 진짜 다음날 아침에 위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도 맞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당기시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죠? 이거 꼭 해야 돼요. 저도 오늘 마스크 갖고 왔어요. 여기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쓰러지니까 벗습니다.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만났을 때 아주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스크가 이렇게 크냐고요? 이거 다 그건데 그 뭐라 그래? 약국에 파는 거. 마스크 써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어. 망했어. 아까 오면서 생각했는데. 생각해봐. 뭐였지? 들렸어요? 계속 꼬르륵 소리 났어요. 먹고 왔는데 소가 목 바로 됐네. 아,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까먹었어. 바본가? 제가 요새 듣는 노래 추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 요새 듣는 노래 노래가 너무 좋던데. 지영이가 제일 콘서트 하고 싶은 노래. 아, 하고 싶은 노래. 사실 뭔가 그 분야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한 번쯤은 뭔가 제 심정, 제 마음을 여러분들께 표현할 수 있는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 진짜 완전
힙합 페스티벌처럼 완전 막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해보자고 유이 댄스 영상 올려주세요. 저 올렸어요 최근에. 무용하는 거 올렸었는데 너무 좀 심심했네요 여러분. 좀 약간 그냥 뭔가 흐름 따라 가는 그런 거였죠. 이제 팍팍팍팍팍팍 이거 하나 올릴게요. 더위가 좀 많았어. 이거 무슨 노래냐면 X란 노래예요. X 안돼! 됐다. 아! 이것도 좋아요. 엄청 빨라 댓글이. 아이고 아 잠깐만 윤치미. 윤치미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제가 어제 쓰려고 했던 거 그런 거 봐요.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고 풍경도 좋고 힌트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봐요. 이 정도면 다 눈치챘죠? 애니메이션에서 보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어디 갔니? 루나 안녕. 루나 루나. 아까 뭐 비전 사랑해 좋아해 소중해 나도 사랑해 좋아해 소중해 메이저 파티 조만간 또 할 것 같아요. 밀크티 커피? 술나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병곤! 이병곤! 문자 그만해라. 이름 불러달래 병곤이야. 펀케이스 이거 귀엽죠? 귀엽죠? 사실 그냥 제가 안무 연습하다가 뒤에 액정이 깨져가지고 원래 안 끼는 걸 좋아하는데 깨져가지고 케이스 끼고 있어요. 오빠 좋아하는 밴드 있어요. 헤어 밴드. 감사합니다. 진영아 우유 좋아해? 네, 저 우유 딸기 우유 좋아해요. 리바이벌 퍼퍼 버전 이야기 또 해드리면은 이제 그 약간 주차장 같이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첫 뮤비 촬영장 장소였는데 와 너무 추웠어요. 우선 너무 추웠고 바닥도 막 울퉁불퉁했나 미끄러웠나 그랬고 그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난 근데 그럴 때가 너무 뭔가 속상해. 속상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거 있죠, 여러분들 뭔지 알죠? 뭔가 그 최상의 조건 아니더라도 약간 평범한 그런 데서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군무신 찍을 때는 그런 게 항상 안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저 여러분 한 달 뒤에 생일입니다. 팀이었네. 아니 누가 생일 얘기하시길 생일 생각나가지고. 아이유 때 기억나죠, 아이유. 하, 아이유 진짜 좋았는데.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최고. 아 미안해요. 이거 좋아. 반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마호, 마호한테만 반말로 얘기했다. 제일 좋아하는 야식은 날마다 다르죠, 사실. 먹고 싶은 게 다르니까 항상. 그쵸, 여러분들도. 진영아, 사랑해, 어? 알지? 알지. 너 사랑해. 받아줘. 진영이 연어 좋아해. 저 원래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해산물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어... 저 멤버들이 초밥을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좀 많이는 못 먹겠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 저 약간 그거 있어요, 뭐지? 입술 색이 너무 핑크가 돼요. 오늘도 립밤 바르는데 이거 그러니까 메이크업 선생님도 뭘 발라도 핑크하다는 거죠, 내가 입술이. 아 입술이 빨개지는 게 정상 아니야? 나 원래 몰랐는데 그때 아이돌룸에서도 그때 그랬고. 왜 핑크색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빨간색이나 뭐 무슨 색을 바르면 그 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핑크색인가 봐. 빨간색을 바르면 핫핑크인가 봐. 그런가 봐요. 아 진짜 이쁜 입이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스키장 소름매장 당연히 스키장이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스키장 가고 싶다. 내가 진짜 재밌게 놀 아주 자신 있는데. 진짜. 여기 클리그라면 신고하기 같더니. 진영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근데. 보려고. 요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야 돼, 진짜. 이거 들으면 기분 좋아져. 데뷔전 울산 운중 어땠어? 심장 폭발이었지, 뭐. 심장 폭발 직전. 너무 좋았죠. 좋기도 하고 되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죠. 아 잠깐만 열심히 큰 것 같아. 친한 것 같아. 아, 어떡해. 아 아파.
몇 시에 자고 있습니까? 저는 보통 좀 늦게 잡니다. 진영아 스키장 몇 급이 좋다. 뭐 고수는 급 같은 거 안 따지죠. 뭐 초급에서도 잘 타고 중급, 상급, 하장급 그런 거 좀 꼭 이제 약간 스키를 이제 약간 아직 좀 이렇게 미숙하신 분들은 보통 급을 따지죠. 난 초상급에서 타! 난 상급에서 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 비니 vs 캔모자 사실 저는 캔모자를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오늘 한번 써볼까요? 그냥 좀 벗은지가 한번 안 쓴다 안 써. 막창, 곱창 전 요새 대창 대창 요새 맛있더라고요. 대창 가방 안에 뭐가 있나요? 가방 안에는 립밤, 핸드크림, 보조배터리 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노래 추천해줄게요. 야 이거 좋아. 가방 너무 예쁘다고 고맙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저는 이거 달라요. 근데 저는 약간 양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 이번 여름에 하고 싶은 거 작년처럼 가평 가서 놀고 싶다. 수영장 가고 싶다. 워터파크 막 이런데 내 집 막은 인사해 손에 묻은 양념 쪽 빨아 먹기? 저는 위생장 갑을 끼고 먹습니다. 립밤. 아 제가 얼마 전에 입술이 엄청 튼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입술이 좀 터가지고 좀 심하게 텄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갔죠. 약국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립밤 다 필요 없다. 봤거든요. 다른 립밤 다 필요 없고 그거 있잖아요. 완전 기본 립밤.
알았거든요. 기본 립밤 제일 좋대요. 그래서 발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완전 싹 나아버렸어. 아, 바세린! 맞아, 바세린. 바세린 기억 못하는데? 생방송 놓칠 뻔. 안 놓쳤어요, 여러분. 안 놓쳤습니다. 배사사, 기억할게요. 무용 비하인드. 우선, 되게 어지럽고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막 속쓰렸어요. 막 늘리고 막 통하고 하니까 속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맞아 맞아 여러분들 맞아 어제 말하던 거 해야겠다. 뭐 하면 좋을까요? V에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뭘 하면 좋을까요? 투표 갔을 때 투표 갔을 때 TMI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아니 뭐지? 그 처음에 열 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근데 멤버들, 제가 맨 마지막 타자였는데 다 들어가고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딱 했어요. 가래요. 갔어요. 근데 다시 와보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다시 와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매니저 형이 왜 무슨 일 있으세요 했는데 몰라 이게 잘못 나왔나 봐요. 열이 높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헉? 어떻게 했는데 다시 졌어요. 너무 무서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계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기계 됐는데 정상. 와 너무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다고. 별로 춥진 않았는데. 버블티? 버블티가 그건가? 그 알맹이 들어가 있는 거? 아 좋아하죠. 아 순간 놀랐어. 아 그 브랜드 상호명이 따로 있었지 하나가. 맞다. 버블티 좋아해요. 아니 나 안 좋아한다. 버블티는 용이가 좋아하고 저는 그거 좋아해요. 밀크티. 떡 섞는 거? 근데 저 그 동그라미 별로 안 좋아해요. 먹으면 먹는데 별로 먹었을 때 그 왜 굳이 먹는다는 느낌을 이걸 굳이 왜 먹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 버블티를 닮아.
여러분들 맞아요. 저 미카 글은 안 써도 항상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하나 또 우리 뭐 보고 있나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진영 위해서 아 미안해 건강해서 아 순간 진영을 위해서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길래 응 뭐지 응? 틱톡 라바다들 아 와 그 진짜 민망했는데 진짜 그만 근데 여러분들 그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 너무 다행이었어. 음악이 너무 커. 알았어. 다 있죠, 저 공카에 있는 거. 내가 틱톡에 재능이 있다고요? 아 진짜요? 또 조만간 뭐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으면은 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깊어지면서 강사 엄청 인기 많아? 아 진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댄 알고 난 믿어 나보다 무서워 죽겠어. 배진영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그래서 이게 앞에 걸만 읽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줄 알아. 계속. 그러네. 다이어트 노력 때문에 응원의 메시지 주세요. 사실 다이어트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관리가 되게 힘든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그 만약에 오늘 만약에 치킨이 먹고 싶어. 근데 치킨은 나 말을 못했어. 나 말을 못해. 근데 머리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말로 안 나와. 바보 같은 거. 저 다이어트를 잘 안 해요. 저 진짜 엄청난 폭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놀라면 이 배신형 맞아? 할 정도로 엄청난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아 뒤에 누구? 누구야? 뒤에? 와. 아니 없잖아. 뭘 들을까요?
아, 이거 오랜만이다. 오늘 갈비찜 먹었음. 요. 아니, 음료 오늘 무슨 먹었어? 뭐 먹었어? 대신. 쌍꺼풀 좋네. 그래. 내 거지, 너무. 너가 원했던 걸. I love you, 알지? 알지? 좋아하는 카페 음료, 저 요즘에 딸기 라떼랑 아메리카노. 어떻게 신고한 건가? 아니겠지. 신고하고 뜨나? 아니 이거 왜 신고하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잘, 어떻게 잘못 누르면 신고하게 되는데. 아 진짜. 아니 안 한 거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안 또 어떻게 안 있을 거야. 아닐 거야. 예, 진짜 아니겠지, 설마. 설마? 아닐 거야. 한 번만 신고하는 건 괜찮을 거고. 아니에요. 신고 안 했을 거예요. 이따 이거 끝나고 뭐 할 거냐고요? 저 숙소 가야겠죠 이거? 일단 숙소 가서 일단 숙소 갈 것 같아요. 에이스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스엠을 할 게 없는데 이걸로 볼까?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나? 맞아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구나. 화이팅! 어떻게 하지? 화이팅! 시험 잘 볼 겁니다. 잘 볼 거예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염색할 계획 있어요. 비밀. 누나 집 샀다? 와 대박. 축하해요 누나. 누나 축하합니다. 누나 축하해요. 부자만이 부모님은 내 깊은 곳에 숨이 막힐 듯이 행복해져 주변이 점점 더 투명해져 다음 머리 색깔 비밀이지롱 바람은 네가 이 침대를 들지
머릿결도 괜찮아요.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열심히 트리트먼트 하고 열심히 이거 뭐냐 샴푸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픽스를 얼마나 좋아해? 아, 예. 엄청 많이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저 반색 좋아해요. 저 형광색 이런 형광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잠은 절대 놓지 말아줘. 4월 13일은 내 생일이다. 내일 모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저 배경화면 기본 배경화면이에요. 배진영 존잘님. 모모카 오빠 동생 팬한테 반말을 해줘야 오래 줄까? 아 반말을 해달라고? 알겠어. 근데 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잠깐만 됐다. 됐다. 무슨 노래 들을까요 여러분들? 나 이거 무슨 노래 듣지?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이발로 들을까? 졸려요. 졸리면 자야 되는데. 비염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아 비염 힘들어요. 봄에 제일 힘들어요. 봄에 저 꽃가루 알러지도 있어가지고 봄에 힘들어요. 봄에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겨울도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비염 있어요. 아 비염 진짜 이거 아 이거 너무 힘들어. 고생이야 진짜.
그래. 잠깐만 뭐라 그러는 거지? 혜원아 그래? 그치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 핑크색이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서희 통화토 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끝나면 뭐 해요? 이따가 지금 다 뭐 해요? 아니 뭐 있지? 뭐 하다 왔어요? 주말인데. 늦게 잤어요. 산책하고 왔어요. 스무디 만들어 먹었어요. 스무디 어떻게 만들어? 신기하네. 아, 쉬운 건가? 공부해? 와, 대단. 동물의 숲게. 아 진짜요? 부의 말랑 듣고 일어나셨대. 아 네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떤 부입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심각한 고민이에요. 응? 뭘 하면 좋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여러분들 제가 피아노 쳐줄까요? 피아노? 피아노 옆에 바로 있는데 빼서 제가 피아노 쳐줄게요. 아이고 자 너무 갑작스러운 피아노지만 쳐볼까요? 뭐 쳐볼까요? 뭐 쳐볼까요? 이제 제가 표현 잘 치진 않는데 뭐 치지? 뭐가 있지?
소리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나? 악보가 안 나와 있어요. 또 뭐 쳐볼까요? 뭐가 있지? 또? 근데 이거 악보가 나와 있어요. 저는. 리바이벌 악보가 있어? 없어 없어. 카나다 악보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안 나와. 코드. 이런가?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사가 네이버에 쳐서 그런지 조금씩밖에 없어요. 이거 해볼게요.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줄게요. 이미 아니죠. 이상해요? 어? 유이상자 신부에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노래가 뭐였지? 아, 노래를 까먹었어. 망했어. 잠깐만요.
봄날. 봄날. 근데 이게 다 기타 코드인가 이게 다? 아이고 잠깐만요. 조금밖에 없어. 아, 나. 아. 없어, 없어,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뒤에. 지원님 카톡 좀 봐주시죠. 카톡 보셨나요? 아 이거 어디 있나? 여러분 제가 이거 피아노를 혼자 독학 영상 보고 독학해가지고 잘 못 쳐요. 이것도 해볼게. 요
있는데? 이음이 아닌데? 아니 쳐주고 싶은데 이게 없어 악보가. 없어 악보가. 미안해요. 소나기? 근데 이것도 키가 맞는지 아닌지. 피아노 그만. 아, 다 까먹었어. 전원 끄고. 내가 모르고 잠금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오, 스페먹 소리를 알아요. 오늘 밤도 나를 찾아 당신의 등결을 느껴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서 뭐 땡기는 게 아직 없네요. 다음에 제대로 된 피아노 악보를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앞에 뭐 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만 나와 있어요. 딱딱딱. 그래서 어려웠어요. 저 피아노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뭐냐 연습실에서 항상 그 보컬 레슨 방에는 피아노가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뭐냐 노래를 하고 목에 쉬었는데 그러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피아노를 쳐볼까? 했는데 피아노를 첫곡까지 쳐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 쳤는데 쳤죠. 아 그리고 아까 그냥 CIX 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럴 거 아닌데.
아, 저봄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꽃가루 막 알레르기도 있고, 이제 막 몰라요. 봄을 별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봄이 너무 좋다. 아, 작년부터 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좋은 계절인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날씨가 좋은데 또 기분 좋은 노래 들으면 또 기분 좋고 그런 거지 뭐. 벌써 1시간 17분이었네. 20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20분 했네요. 벌써? 1시간 20분 해봤는데. 저 마라탕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맛있던데요? 근데 뭔가 그 끝에 알싸한 맛이 뭔줄 알았어. 뭔줄 알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던데요? 하트. 민초 좋아해요. 민초? 그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딱히 찾진 않아요. 민초. 나왜 가만 안 두는 거지? 가만 안 둬. 그래? 가만 두지 말아봐. 아무튼 없어 이렇게 ASMR. 여기서 해볼까요? 改札の前繋ぐ手と
아, 너무 그 미국 노래를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해볼까요? 캡처 타임. 지금부터 캡처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이거 뭘 그 추천해 주세요. 뭘 하면 좋을까? 추천해 주세요. 입술 고집기? 이렇게? 사랑해 나도. 입술의 이유가 뭐야? 이건가? 반쪽 카트가 뭐지? 아 이건가? 파다라?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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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부르냐고요? 누나 부르고 싶어서 누나 불렀어. 왜? 왜? 동생들? 아가들, 아가들, 우쭈쭈, 우쭈쭈. 와, 와, 거의. 10만 분이 보고 계시네. 93,400분. 그 사랑이 이대로는 훈석 댄스 교실 게스트로 언제 나오냐고요? 저 몰라요. 저는
어제 현석이한테도 처음 들은 거예요. 갑자기 현석이가 자기 그 게스트를 초대했다고. 처음 들었어요. 나중에 현석이가 말을 하겠죠. 수문 형이나. 하트. 따라.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런닝맨. 가고 싶습니다. 런닝맨. 맞아, 아는 형님도 나가고 싶고. 영상통화 팬싸가 뭐야? 이렇게 팬싸를 하는 건가? 보였어? 방 봤어요? 보이죠? 그래? 10만 가자. 여러분 이제 곧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멘션 파티나 그런 거 할 때 V의 콘텐츠로 할 만한 거 한번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추천 받아가지고 할 테니까. 안녕. 넌 갑자기 인사했나? 오늘 너무 갑자기 왔는데 97,000분이랑 하여튼 600만 개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제가 또 약속을 하면 지키는 남자이기 때문에 또 조만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려. 안녕. 이제 그쵸.
가볼게요. 갑니다. 가요. 가요. 이게 여러분 또 또 만나요 우리. 제가 자주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소라기 아니야. 갈게요. 바이바이. 끕니다. 하나, 둘, 셋.